제1회 무한 어워드. 그러면은 두 번째 시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받고 싶다. 이번 시상은 한 해 동안 분장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큰 웃음을 선사했던, 이거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욕심을 낼 만한 그런 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분장상 시상에는 네, 정말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누군가요? 웃음이 매력적인 연기파 배우 전도연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전도연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나와! 김태수 하자! 진짜! 오! 나타나! 진짜! 전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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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연 씨는 저랑 친구예요! 제 학생 진짜! 여기 확 빠지고 왜 이거?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반갑다. 안녕하세요, 전도연이에요. 전도연이요. 잠옷 입고 나왔어 이서. 아, 잠깐만 여러분. 김미진 씨도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분이 진짜 정말 영광입니다. 아, 여신 받으세요, 여신. 야, 빨리 하고 가라. 아니, 김미진 씨 이렇게 오셨는데. 본인 목소리 한 번만 내주세요. 누구요? 본인 목소리. 김미진 씨 목소리. 저는 목소리가 없어요. 직업병이라서. 직업병이라서. 목소리 까먹었어요. 김미진, 시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좌우 장관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우리 두 사람은 똑같아요. 여우주연상 받을 때만큼이나 너무너무 떨리고 긴장됩니다. 정말 누가 받을지. 전도연 씨! 후보 1! 현미 선생님과 안경진 선생님을 완벽하게 소화한 뚱뚱보 정준하 씨! 후보야. 후보. 수상이 아니고 후보. 아, 후보야? 우와, 좋아. 더. 오, 떨지 마. 후보 2. 영화배우 이준기와 쏙 닮은 모습을 보여줘서 박준기라는 별명을 얻은 박명수 씨. 아, 친한 이효리한테 비웃음을 샀던 단신조로 하하 씨. 여성 재즈 보컬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여장의 진술을 보여줬던 정형돈 씨! 진짜 그때 삐쳐. 나 지금도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잖아. 혼란이 아니라 그때 여장 안 하신다고 저희 제작진 같이 했잖아요. 말 안 하고. 그때 애를 너무 벗겨놨잖아요. 네가 그거라도 하니까 버티는 거야. 아유, 제1회 무한도전 어워드 분장상 수상자는 맞고 싶다. 맞고 싶다. 누구예요, 미진님? 정준하! 아니 기억도 안 나는데 정준하 씨가 갑자기 뭐 했는데요? 아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왜? 재미없어. 아니 이거 정말 그거 저희들에게 내 진짜로 내 진짜로. 아니 이거 정말 너무 억울하잖아요. 말도 공. 아니 저희들도 시청자 여러분께 웃음을 뭐 다 잠자는 소녀들을 깨워야 돼. 잠자는 소녀들을 깨워야 돼 지금. 아니 이거 특별 이거 결과 공개해요. 공개. 아니 이게 왜 이 상을 받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답답하네요. 짜증나. 아 나 지금 안 나. 저부터 제가 분위기 좀 뻥뻥 터뜨렸는데 분장으로. 아니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 나 이거 어떻게 봐, 진짜. 시청자 스파이 끌어올려, 끌어올려. 아, 이거 인정 못해, 이거 인정 못해.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지금. 아니, 미친이가 왜 적자? 얘가 얼굴 커서 분장 그냥 다 먹은 거 아니야, 지금? 얘가 얼굴이 얼마나 커요, 지금? 그래서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방은 아니지만 녹화방송이라도 자, 앉아서 자, 모든 우리 멤버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제가 2006 제1회 무한도전 어워드 분장상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상 뭐예요, 형님? 다음 상은 조금 이따 제가. 근데 형 상 어디 갔어? 꽃다발. 뒤에 있어. 감사드리고요. 뒤로 와서 축하나 봐. 뭐 하나 고치가 돌아왔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께서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규현 씨 방송입니다. 야 멋진 수상성 아니에요. 참 우리 정규현 씨 언제 봐도 시청자 눈물나 주시고 언제나 참 시청자로서 큰 사랑을 받으신 우리 정규현 씨. 정말 우리 무한도전에 없어서는 안 돼. 진짜 보석. 정말 귀중한 보석 같아. 자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못한 게.